끝까지 영상을 시청하기 부탁드립니다. 착고로 와TVO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와TVO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오늘 와TVO님께서 넨드로이드 피규어, 코바야신의 메이드래곤 넨드로이드 피규어, 토르 리뷰 및 TMI 그리고 오므라이스 만들기 도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드TV 와TVO의 와TVO입니다. 오늘은 코바야신의 메이드래곤 네? 토르 넨드로이드 피규어를 리뷰하겠습니다. 번호는 1962번이고요. 2번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름 코바야시 토르, 나이 16세, 신장 176cm, 인간 15에서 20m 드래곤, 3 사이즈 95D, 70, 75 파벌 혼돈파 종족 드래곤, 가족관계 종원제 다모클레스 아버지, 어머니 좋아하는 것 코바야시, 메이드 여행 코바야시의 굿즈와 노래 제작 싫어하는 노른자 없는 달걀 코바야시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 파트너 코바야시, 성우 쿠아하라 유키, 그리고 코바야시 내에서 지내고 있는 드래곤들 소개 토르. 포함 두 마리의 드래곤들 간다, 그리고 이루루 캐릭터 설명, 다른 세계에서 온 드래곤 소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을 계기로 코바야시를 굉장히 좋아한다. 코바야시 집에서 메이드로 일하고 있다. 가슴은 D컵. 코바야시 이외의 다른 인간은 관심 없으며 마음만 먹으면 인간 세상을 섬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코바야시와 함께 지내기 위해 단념하고 있다. 요즘은 다른 드래곤이 모여들며 바쁜 나날에 쫓기고 있다. 제품명 넨드로이드 토르 메이커 구스마일 캠퍼니, 가격 83,000원, 크기 약 100mm, 발매일 2023년 3월 27일입니다. 등장작품 코바야시 네메이 드래곤 S. 박다트는 이렇게 앞면에 붙이는 구두품이 붙습니다. 그리고 왼쪽면에 붙이는 포트가 2m가 있고요.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포트가 여기 2m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면도 2m가 있습니다. 다음이 기억도 구성품은 렌드로이드 피규어 본체 1개, 교체용 얼굴 파즈가 2개, 교체용 팔 파즈가 2개, 교체용 손 파즈가 2개, 꼬리고기 파즈가 1개, 코바야시에게 준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파즈가 1개, 그리고 스테드도 있습니다. 렌드로이드 피규어 외형 은원작 코믹스 그리고 애니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단점, 렌드로이드 피규어 뒤쪽에 스테드를 쫓는 구명에 조금 도색미가 있는 것은 빼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렌드로이드 피규어 가동육도 나쁜지 않습니다. 토르가 코바야시에게 자신의 꼬리우로 요리하고 그것은 코바야시에게 주는 포즈입니다. 다음 포즈는 토르가 코바야시에게 주는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포즈입니다. 저는 이 포즈를 볼 때 생각나는 있습니다. 코바야시네 메이드래곤 일기 여부 때 토르가 코바야시에게 준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장면이 기억나니다. 다음 기본 포즈입니다. 저는 이 포즈를 볼 때 토르가 자신 있는 포즈라고 생각합니다. 달려가는 포즈입니다. 저는 이 포즈를 보면서 토르가 코바야시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토르가 메이드로서 자신감 있는 포즈입니다. 저도 토르가 궁극의 메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오므라이스를 만들기 도전합니다. 오므라이스 만들기는 와티비오님의 대신해서 부모님께서 오므라이스 만들했습니다. 그리고 와티비오님께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우선은 어머니께서 양파를 썹니다. 그리고 빨리 편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양파를 썩는 모습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계속해서 어머니께서 당근도 썹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빨리 편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당근도 썩는 모습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후라이팬에 베이컨 구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빨리 편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후라이팬에 베이컨 구우는 모습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후라이팬에 당근, 양파, 베이컨파, 감자, 밥을 넣고 볶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촬영뿐만 아니라 오므라이스 만들기 도전 부모님과 함께 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므라이스 만들기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오므라이스 소스까지 만들어 주십니다. 영상을 시청할 소감은 댓글 남겨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